안녕하세요.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 어글리어스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케비지의 대표 최은주라고 합니다. 어글리어스는 차세대 ESG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산지의 문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며 임팩트 유니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 문제입니다. 산지에서 많은 생산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규격 농산물로 분류가 돼서 정상 유통이 되지만 또 한 30% 정도는 비규격 농산물, 비급 농산물로 분류가 돼서 유통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양이 연간 5조 원까지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정말 많은 산지들을 둘러봤을 때 당근, 토마토, 사과 할 것 없이 모든 품목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 판로 문제를 겪고 계셨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농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 유통이 되지 않은 농산물들은 가공업체의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정말 방법이 없으면 결국 폐기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맛과 품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식 개선을 통해서 같은 땅에서 자라고 똑같이 맛있고 건강하다라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이 비즈니스와의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존에 했던 못난이 농산물의 시도를 한계를 극복을 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봤고요. 저희가 이 기존에 국내에서 있었던 못난이 농산물 판매 시도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아무래도 생긴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닐지 하는 그런 의심 또 신뢰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이 농산물과 이제 실제로 분류가 돼야 하는 품질에 이상이 있는 농산물이 실제로 섞여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줘야 하는 이슈도 꼭 해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이 못난이 농산물을 보통 중개형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고구마 5kg, 사과 5kg처럼 벌크 단위로 아주 많은 양을 판매를 하고 유저가 받아봤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가구들은 일상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좀 오래 저장이 가능한 고구마나 사과에 좀 한정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못난이 농산물들을 좀 신뢰도 있게 유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이 D2C 구독 모델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소비자가 30% 저렴하게 구매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약정 형식의 구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양만큼 공급자에게 수확 즉시 공급받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글리어스는 이 공급받아온 농산물들을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또 조금씩 받아보실 수 있게 품목마다 소포장을 하고 친환경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농산물들이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자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유저분들이 받아보시는 박스의 모습입니다. 안에는 7종에서 9종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소량씩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레시피 페이퍼라고 하는 이 농산물들이 어떤 농산물들이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베타 서비스를 2020년 10월 말에 출시를 하고 2021년에 법인 설립을 한 후 지금 시드 투자를 받은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이 못난이 농산물을 이런 구독 형태로 신뢰감 있게 전달하면서 또 조금씩 판매했을 때 유저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천만 원 매출에서 이듬해에는 5억 3천만 원까지 매출이 빠르게 상장했고 또 작년에는 32억까지 매출이 700% 이상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비례해서 유저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0만 명에 가까운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 중에서 누적된 구독자 수만 3만 7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순히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못난이 농산물을 정말 일상적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볼 수 있다는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단일 구매만 하시는 게 아니라 2회차까지 구매를 하게 되는 이 재구매율이 85%에 이르고요. 분기별 재구매 매출 비중이 80% 전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하는 유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에 공감을 한 분들이 그리고 제품에 만족을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스스로 발생시키고 또 생성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트래픽이 모든 오가닉 채널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자발적 추천으로 바탕으로 한 바이럴 루프가 성공적으로 이 성장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게 그 유저들의 바이럴 콘텐츠의 예시이고요. 그 결과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와중에도 매출은 3% 이내로 지출을 하면서 좀 건강한 성장을 이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이 공급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관행에서 못난이 농산물 시장만 5조에 이른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아직 활성화가 다 되지 않은 시장이 잠재적인 시장이어서 저희가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농약을 좀 치지 않아서 못난이가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도 함께 타겟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활성화된 시장으로 2조 가까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려는 대상은 다음에 이 핵심적인 두 타겟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층은 이런 가치 중심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2030 MZ세대 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 요리하는 세대를 뽑았을 때 156만 명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유기농 매장 생협을 이용하면서 좀 농가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4060 주부층 100만 명을 추가로 타겟층해서 2조 7천억까지 이 매출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직매입 직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컬리나 오아시스가 이 시장의 강자로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용량을 단일 품목으로 중개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커머스에서 저희는 유틸리티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유기농 그리고 ESG, 이 못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서 버티컬하게 친환경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출형 직거래 마켓, 그리고 가공 PB 브랜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지금 280여 농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를 기반으로 직거래 마켓과 가공 PB 브랜드도 수월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작년에 32억 매출을 발생한 것에서 나아가서 올해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빠르게 성장해서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과정은 활성 구독자 수가 빠르게 누적이 되고 각 구독자의 결제 단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와중에 이제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월 BEP는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BM 추가에 따른 수익성을 또 빠르게 개선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시장으로 한 가장 친환경적인 마켓으로 국내 푸드 분야의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